창세기 3장 1절에서 사단이 뱀이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완전히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 간교한 꾀에 속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전혀 완전한 100% 그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우리는 받았다는 뜻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안 나타난 점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여자는 모든 나무를 그 모든을 빼버리고 모든 빼면 여러분 자유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먹어라. 라는 말도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말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자의 말대로 하면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을 수는 없고 그냥 동산나무들을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하나님을 지금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100%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오해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제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러면서 먹으면 내가 정녕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자. 이랬더니 뱀이 그 기회를 잡아서 뭐라 그럽니까?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죽는다. 뱀은 안 죽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먹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죽는다. 그런데 인간은 죽을까 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100% 받아들이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자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 즉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 선택의 자유를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 무조건적 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령코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미 선악과 나무를 따 먹고 안 먹고 간에 이 여자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안 죽어 그랬습니다. 뱀은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죽는,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에 달린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봐, 하늘에 전쟁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했지.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 땅으로 쫓겨났지. 예, 쫓겨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 죽었잖아. 여러분, 자, 지금 이 여자 이브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본래 이브가 아니에요. 본래 이브라는 말은 생명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이브의 본래 이름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여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브라는 이름은 좀 이따가 나와요. 이 아담이 자기 아내 그 여자를 이브라고 그 이름을 다시 바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또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에 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 창세기 1, 2, 3장을 잘 확실히 모르면 이게 안 되게 되죠. 올바른 해석, 다음 나오는, 따라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3장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냐. 즉, 그 말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냐. 즉,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사단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인간 자신들도 거부하게 되었냐. 이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 등을 돌리고, 즉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해 버리고, 즉 생명을 거부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며, 그다음에 어떻게 그 인간을 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 정말 창세기 3장은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자, 그 뱀은 여자에 그럽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봐, 우리가 죽었냐? 안 죽었지. 하나님을 거부해도 우리는 안 죽어. 여러분, 안 죽는 이유가 뭘까요? 죽어야죠. 또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단도 살아있고, 이 인간, 여자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탁 죽게 돼 있어. 죽게 돼 있는 거를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큰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확 죽여버리는구나.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거를 용서하고 끝끝내 어떻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령코 죽게 돼 있는데 살려둔다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생명을 떠나면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계속 주고 있으면서 죽지 않도록 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그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죽음은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죄를 탁 짓는 순간, 누구의 죽음이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인간이 죄를 지으면 탁 죽어버리게 돼 있는데, 그것을 죽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실 거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구원은, 죄인들이 어떻게 뭘 착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곧 생명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인간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대신 죽고 하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할 수 그렇게 하시는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 아니다. 예. 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탁 떠나버리면 우리가 탁 죽어야 되잖아. 근데 봐, 안 죽잖아. 나 안 죽잖아. 내가 하나님 떠났거든. 그리고 하늘나라 떠나서 내가 이 어둠, 이 흑암, 공허, 이가 가득한 이 지구로 내려와 있는데 안 죽잖아. 계속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만 가지면 돼? 우리는 지식만 가지면 돼. 지식. 이 지식만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아, 이것을 사단은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결코 안 죽어,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완전히 뭘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뱀이, 사단이 계속해서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사단은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이 사실, 사단이 이 말을 할 때는, 사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지금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창조를 하신 이유 자체가 뭐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의 대상을 가지기 위하여.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은혜다.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피조물도 그걸 할 수 없어. 그런 사랑, 그런 생명을 줄수 없는데, 그 생명을, 이 사단은 생명을 모르니까. 그렇죠. 생명을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틀린 거니까, 사단에게는.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오늘날에 우리 현대의학도 지식이 최고 아닙니까? 생명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치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치유는 생명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죠? 생명으로만, 지식으로는 치유될 수 없어. 생명으로만 치유된다. 그럼 그 생명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우리가 은혜. 즉,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그런 사랑, 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사랑,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말, 뱀의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말은 결국은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되는 것, 즉 지식을 가지는 것.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냐 그것을 그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사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을 알 때, 하나님처럼 그 생명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단은 그냥 뭐예요?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사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생명을 모르는 채, 그 지식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여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말, 그 말을 듣고, 그 지식의 나무를, 그 나무를 어떻게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딱 봤다. 예. 네. 그러면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봤을까요? 야, 그래. 그러면 나도 저 사단처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이렇게 봤겠죠. 그렇죠. 딱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을 확고하게 이 여자가 믿고 있다면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아예 뭐예요? 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을 믿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왜 먹어? 그래서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자는 사단이 하는 그 말에 솔깃한 겁니다. 그렇죠. 왜? 여자도 그 뱀처럼 사단처럼 사단처럼 뭐를 확실히 모르는 입장이에요, 지금.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100%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 그거를 확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산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었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사단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를 봤습니다. 아. 저거를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까? 그리고 본즉
뭐 금식도 하고 보암식도 하고 저걸로 맛있게 생겼네. 그리고 보암식도 하다 보기에도 참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여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탐스럽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십계명 보면 맨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지니라요. 예. 네. 탐낸다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뭐 내 거 아닌데. 저게 내 거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남의 거를, 그거를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결국은 욕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탐스럽다, 탐낸다는 말은 벌써 행동으로 잘 안 나타나요. 탐낸다는 것은 소위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탐내는 것도 이미 뭐 하는 거다? 죄 짓는 것이다. 결국 그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본 적, 야 탐스럽다 라고 했을 때 여자는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범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롭다. 지혜. 저런 지식을 가지면, 지식의 나무의 지식을 가지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아기에 대한 지식은 어떤 엄마보다 많겠죠. 그렇죠. 그러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만나는 아기 환자들은 소아과 선생님이 뭐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 남의 아기들이니까. 자, 그런데 그 아기가 배가 고픈지 오줌을 쌌는지 그 아기가 소리를 내는 거 우는 소리를 듣고 저 아기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알까요? 몰라요. 네. 우리 아기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감하면서 아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엄마야. 그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 이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밥과 반찬을 뜨면, 과식하면 생기가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뭐라 그래요?
야, 상구야, 너 지금 너무 과식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이건 좀 많다. 그럼 조금 덜 자. 이런 판단을 지혜라 그래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한다면, 이 반찬 안에 있는 영양소는, 무슨 비타민, 뭔데, 내 속에 이미 충분히 있잖아.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린 그렇게 먹는 거 아니거든요. 우린 몰라요. 내 몸 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충분한지 부족한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기린이, 아프리카 기린이, 예? 뼈를 먹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기린이, 내 몸에 지금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 뼈 속에, 죽은 동물의 뼈 속에 인 많고 칼슘도 많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저걸 먹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기린은 인이 자기 몸 속에 인이 부족한지, 예, 칼슘이 부족한지도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이 기린은 지금 그게 모자라니까 뼈라도 좀 씹어먹게 하자. 그래서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그 NPY,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 생기를 보내서 탁 켜줘서 뼈를 보니까 어쩐지 먹고 싶어. 그렇죠. 그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는 사랑을 타고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린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받기만 하면 그 기린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몸에 부족한 그 인, 칼슘 성분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 기린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린을 돌보시는 그 사랑이 그 기린의 영양소 균형을 다 맞춰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사랑이지, 뭐는 아니에요. 지금 뱀, 이 사단이 말하고 있는 지식을 가지면,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난 지혜롭게 된다. 이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이미, 그, 여자도, 사단의 말에 따라, 하나님이 100%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이 여자나 그 뱀이나 함께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줬다. 주니까 어떻게 됐다? 그도 먹었다. 남편도 먹었다. 아담도 먹었다. 여기에 아담이 이제 맨 처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단과의 대화는 전적으로 누구만 대화한 거예요? 여자만. 예. 여자가 대화를 했어요. 즉,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자, 여호와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예. 남자하고
즉 아담하고 뱀은 사단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 그리고 이제 2절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라고 여자가 뱀에게 말했고 그랬더니 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남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남자가 참여했다면 뱀이 누구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뱀으로부터 직접 남편이 직접 그 선악과를 딴 것도 아니고 그 여자와 그 실과를 따먹고 일단 따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더니 그 남편 아담도 먹었다. 이거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죄를 먼저 탁 지은 장본인은 누구예요? 여자가 사단과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따먹었는데 여러분 자 죄는 먼저 누가 지었다? 여자가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다였으니 여기 보면 누가 범죄했다? 아담의 범죄. 여자의 범죄라고 그러지 않고 아담의 범죄라고 그래요. 이 여자라는 말은 없어. 아담의 범죄.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봐도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돼 있냐 하면 여기 보면 아담은 무엇이다? 아담은 오실자. 오실자가 누구게? 예수님. 네, 예수님. 아담은 앞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오실자의 무엇이라? 표상이라. 표상은 상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의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오실자를 표상하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동물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보면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양떼 중에 그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일 깨끗한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그 성소 제사 지내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지은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로 전가시킵니다. 왜? 이 어린 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것, 상징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당신의 아들 예수를 앞으로 보내서 제가 오늘 지은 이 죄도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칼로 찌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다 피 흘리고 죽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앞으로 죽을 것을 표상,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성전 또는 성소들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무엇이라? 표상이다. 아,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 죄 지은 인간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죄는 누가 지었는데? 죄는 인간이 지었어.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어린 양은 예수는 전가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표상하는, 그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은 직접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의 분신, 그렇죠. 자기의 가비뼈를 떼내가지고, 그 자기의 아내를 만들어서,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너무나 사랑하는, 한 몸이야. 두 몸이 아니고. 자,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직접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직접 또 따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자가 일단 따먹고, 여보, 당신도 먹어봐. 하는 것을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결국 아담이 예수님의 상징이라면, 그래, 그 죄를 내가 먹고, 내가 대신 어떻게? 죽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쓴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아담이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에게 줬을 때, 아담은 왜 그거를 거부를 안 했겠느냐? 거부 안 한 이유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아담이 뭐를 하나 몰랐던 게 있었다. 믿지 않았던 게 있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다른 여자를 하나 더, 자기 갈비뼈를 다시 빼가지고 다른 여자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말을 한번 읽어보고, 결국 예수님은,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지은 죄. 우리는 상징적으로 다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남편이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여자 하나를 더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죽어. 당신만 죽어. 나는 안 먹을 거야.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벌써 아담이 여자가 주니까 그것을 먹었다. 그 말 자체도 결국 아담은 인간, 즉 아담, 예수는 인간, 자기의 아내, 인간들의 죄를 자기가 어떻게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대신 죽고 그 남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여자를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린 거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는 생각으로, 마음속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지만, 이제는 완전히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를 범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우리가 입은 게 없네. 이때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몸이 벗었다.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가 치마를 엮어가지고 그것을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까? 창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창피한 것을 어떻게? 가리우고 싶었다. 옛날에는 가리워야 될 게 전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전혀 가리지 않아도 되는, 예, 네. 그런 사이였어. 누구하고 누구의 사이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인간의 사이는. 옛날에, 사단의 말대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자마자, 아, 이거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자기들을 보니까, 이거는 좀 창피해. 이거는 좀, 이런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 같아. 그,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숨기고 싶어. 가리고 싶어. 이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인간들이 뭐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요? 숨기고 싶은 게 생겼어. 즉, 여러분,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요?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관계야.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은 지금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노출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겼어. 그 말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불편해졌다. 옷을 입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고 마셔야 된다. 여러분, 숨길 게 하나도 없는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예, 내가 전혀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진짜 자유로운 관계.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아들이 고추를 달고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 앞에서는 고추가 달랑달랑 해도 엄마 앞에서는 전혀 숨겨야 될 이유를 몰라. 그죠? 엄마 앞에서는 모든 있는 그대로를 다 내보여드려도 마음이 어떻게? 편해. 그게 진짜 사랑의 관계죠. 근데 이제 인간이 점점 자라면은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한다. 는 것은 정말 그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은 우리 엄마는 또는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해. 예. 그래서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자 완전히 노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 그거 그래가지고 창피하지도 않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이때까지는 그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지냈는데 딱 사단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딱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지 이런 좀 창피스러운 부분은 가리고 하나님께 안 보여드리는 게 좋겠지. 왜? 그런 것은 좀 가려. 그런 걸 왜 내 앞에 나타내? 그래서 가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여러분. 아, 여기서 스트레스는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분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가리고 댕겨. 그렇죠. 여기서 사랑의 관계에 그 자유가 박살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 신뢰의 관계가 깨.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숨어 버렸다. 우리의 그 정난한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인간이 하나님께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그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깨져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리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보여야지. 좀 더 완전하게 나타나 보여야지. 위선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 9절 이 두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변질되어버린 인간, 정말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팽개치고 거부하고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인간, 그리고 이제는 자기와는 자유롭고 가장 솔직한 그 사랑의 관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이 인간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야, 하나님 온다, 우리 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 이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